근데 장르라는 게 사실 장르라는 어떤 명칭의 역사가 음악인 창작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얼터너티브 락이요 뭐요 이렇게 한게 아니고 듣고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붙여 주신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르를 잘 몰라요. 제가 락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막 얼터너티브 뭐 펑크 막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듣는 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할수 없는 건 있어요. 트로트 그리고 정말 정통 발라드 이거는 제가 피지컬적으로 할수 없다. 그리고 그 이외 거는 다 건드려보고 싶다. 위하, 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변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예술 철학자 이승윤이 싱어게인 우승자 자격으로 중앙일보와 최근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본인이 장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싱어게인에서 사회자 이승기의 즉흥 물음에 이승윤은 30호라고 답해서 한동안 장르가 30호를 닉네임으로 지니고 있었지요. 장르가 파생되고 명명되어진 유래가 애초에 음악을 만든 사람이 만듦과 동시에 붙인 이름표가 아니라는 말로 그는 둘러서 표현한다. 즉, 장르는 차후에 비평가들이 네이밍한 이름표라는 것이다. 맞는 말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은 장르를 굳이 구분짓지도 않고 그에 얽매이지도 않는다고 한다. 진정한 음악인의 통찰이고 깨우침이다. 이름표보다는 그 본질에 충실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진리에 대한 가치 철학을 아름다운 예술로 빚어내 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는 음악의 형식적 장르에 굳이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단, 자신의 목청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 한계상 트로트나 정통 발라드는 힘들다고 토로한다. 역시 이승윤 그는 음악이란 도구를 엄청나게 사랑하긴 하지만 마치 고대의 철학자인 시인을 연상시키듯 예술 철학자답게 어디까지나 자신의 메시지 철학과 진리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툴로서 음악을 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지금까지 청변이었습니다. 위바, 위나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참, 위너와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